자, 이제 채권자 대위 신청, 제3자에 관한 채권 대위 신청 76페이지 보세요. 여기서 당사자 이외의 제3자 신청한 전형적인 유형이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민법상 채권자 대위권에 이런 대위권이라는 이런 권리가 등기법에 나타난 형태가 채권자 대위 신청이다. 여기 신청은 등기 신청권을 대위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려면 항상 등장인물이 나와야 돼. 채권자 무슨 나와야 돼. 그럼 채권자 있다면 누가 있는 거야? 채무자 있다는 얘기죠. 채무자. 자, 그럼 만약 가장 전형적인 거 금전 채권이 있다. 여기 있어. 돈을 받을 게 있어. 근데 B가 돈을 지급을 안 하고 있어. 근데 B의 주변을 조사해 봤더니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샀어. 그러면 C는 매도인, B는 매수인이야. 그러면 등기를 해야 돼. 이렇게 이전 등기 해줘야 되는데 C가 의무자, B가 권리자 돼서 공동신청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서로 공동신청해서 해주면 좋다는 거. 즉 B한테 뭐가 있느냐? 등기 신청권은 존재하고 있다. 요게. 근데 B가 자기 앞으로 이 등기를 신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B는 등기 신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하느냐? 채권자. 그럼 내가 대신하겠다. 이거 안 하면 내가 대위에서 대신해서 신청을 해주겠다. 그러면 이것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 등기는 자 제3채무. 여기서 C 같은 사람 뭐라고 하냐? 채무자의 채무자, 제3채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장인물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채무자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 등장한다.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자 이렇게 제3채무자 명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이걸 누가 앞으로 옮겨가느냐. 여기 채무자 앞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채무자 명으로 이전 등기하는데 원래는 B가 신청했었는데 B가 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신청은 채권자 신청이에요. 즉 등기 신청인은 이는 누구다? 채권자. 자, 등기 명의자 누가 됐어? 등기 명의자. 명의는 누구? 피대위 채무자 명의. 요 채무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데 누가 신청했다는 거예요? 채권자가 신청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전형적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을 보니까 첫째 보세요. 채권자한테 뭐가 있어요, 여기? 채권자 대위 신청하면 채권자한테 뭐가 있어야 돼? 채권이 존재해야 돼요. 채권. 이게 없으면 못하는 거야. 그럼 이 채권은 지금 방금 봤던 금전 채권이든 특정 채권이든 묻지 않고 청구권의 성질도 물권적 청구권이든 채권적 청구권도 묻지 않아요. 일단 채권이 있어야 돼요. 채권. 그러면 채권이 있으면 증명해야 되니까 이건 공문서로 증명하든 사문서로 증명하든 이것도 묻지 않아요. 즉 차용증이 있든 판결문 받았든 계약서가 있든 무엇이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등기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채무자한테 뭐가 있어야 되냐? 채무자한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얘한테 이 신청권, 이게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등기 신청권. 등기 신청권은 공권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등기 신청권. 등기 신청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등기 신청은 저렇게 이런 경우는 얘와 둘이 공동 신청하는 거죠? 공동 신청할 때는 공동 신청 경우는 대위도 공동으로. 즉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만약 단독 신청 사건이 있다. 이 단독 신청이라는 건 뭐예요? 채무자가 갑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상속 받았으면 상속 등기 단독으로 하는 건데 상속 등기 안 하고 있다. 채권자 신청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신청이면 단독으로 대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등기 신청권이 존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범위 대위하신 범위는 이것은 채무자한테 자 유리하거나 중성적인 등기는 대위할 수 있지만 유리하다. 채무자한테 유리하거나 중성적이다. 권리변동 영향이 없어. 이거는 대위할 수 있어. 즉 유리하다는 것은 채무자 등기 권리자로 신청할 등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리한 등기, 채무자한테 불리해진다. 이것은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로 신청할 등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지금 권리자가 누구냐? 요 채무자 권리자. C는 의무자. 이런 등기는 지금 B가 권리자의 집에 신청할 등기니까 대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위하신 범위는 요 피대위 채무자한테 요 채무자에게 채무자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유리하거나 중성적인 등기 대위를 할 수 있지만 불리해진 등기 대위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 등기 특징은 자 소유권 이전 받지만 B는 스스로 신청하지 않았어. 특징이 자 등기 신청인과 등기 신청한 사람
이 명의 신청인과 등기 명의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명의. 이게 원래 일치하면 이게 일치를 하면 나중에 등기 필정물 만들어 조건이 이게 일치한다면 근데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 끝나더라도 등기 필정물 안 만들어 특징이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이 사람 등기 필정물 없습니다.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신청한 사람 신청한 채권자와 명의자가 된 채무자 모두에게 여기서 신청한 사람한테 무조건 등기 끝나면 등기 완료 통지 등기가 끝났다고 통지해줘 등기 완료 통지 그럼 채무자는 어떠냐 자기 이름 등기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 즉 신청한 채권자 명의자가 된 채무자 모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야 된다 뭘 안는다 등기 필정물 만들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소유자 됐지만 등기 필정물 없어요 자 이것이 채권자 대위 신청이 전형적인 건데 만약 채권자에 또 다른 채권자가 있다 예를 D가 이 A 채권자다 그러면 얘는 다시 채권자 대위권을 중복해서 또 다시 대위할 수 있어 채권자 대위권을 다시 보호할 수 있다 대위 또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이렇게 A가 가지는 것이 금전 채권이 아니고 이렇게 특정물이라면 즉 C의 부동산을 지금 B한테 팔고 B가 A한테 팔았다 그럼 A는 중간에 이 채무자 A가 누구 채권자예요 그러면 등기를 어떻게 했냐 C로부터 B 앞으로 이 등기를 해야 되는데 B가 안 하고 있어 그럼 이걸 대위하면 돼 그리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해가면 돼 그러면 이런 경우에 1번 등기와 2번 등기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도 되고 1번 등기 신청서를 내면서 대위권을 내면서 2번 등기 신청 두 장을 동시에 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든 동시에 하든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이게 채권 대위 신청이에요 그래서 채권 대위 신청을 이해하려면 채권자가 존재한다 채무자가 존재한다 제3채무자가 존재한다 이걸 머릿속에 그리고선 생각해야 돼 만약 갑을 병이다 그러면 여기 채권자 갑 여기 을 병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갑 소유 부동산 을이 매수했다 을은 병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갑, 을, 병 이렇게 놓고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구조를 먼저 틀을 박아놓고선 이해해야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계약 당사자는 누구야? B씨가 당사자인데 당사자 이외 제3자 얘가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의 등기 신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 대위 신청 그래서 여러분 76페이지 보시면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의의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보존을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의 등기 신청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위 신청 채권자는 채권자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일 등기 신청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신청인은 채권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명의자는 채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얘는 그럼 누구냐 채무자 대리냐 아니야 본인이 권리 행사하는 거야 이 위임장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채권자 자신의 권리 행사한단 말이에요 거기 보시면 예, 대위 등기 요건을 보시면 채권자한테는 무엇이 있어야 돼? 채권자한테는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걸 대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채무자한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채무자한테는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돼 신청권 신청권이 없으면 대위할 목적 권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C번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야 즉 채무자에게 유리한 등기나 중성적인 등기 한해서만 대위할 수 있지 불리한 등기는 대위할 수가 없다 이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와서 자 대위할 수 있는 등기는 권리지만 부동산 표시 즉 중성적인 등기 부동산 표시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가능하고 2번에 보세요 채권자의 채권자도 이렇게 여기서 채권자의 채권자 있으면 이걸 다시 대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위 절차 A번 보시면 단독으로 대위할 수 있는 사건은 단독으로 하면 되고 공동신청 사건은 공동으로 대위해라 이런 경우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C와 공동으로 A가 신청하는 것이고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B가 부동산을 상속등기 안 하고 있다 그럼 A가 대위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그 다음에 D번에 보면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관은 대위 채권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하며 채무자에게도 완료 통지를 한다 둘 다 이렇게 신청한 채권자 및 명의자가 된 채무자 모두에게 완료 통지만 할 뿐 뭘 안 맞는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같이 하러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게 채권의 대위 신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3자의 등기 신청 중 이 채권의 대위 신청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구분 소유자의 대위 신청이 나온 거 있어요. 이것은 뭐냐 이것도 구분 건물의 경우 특징이 있어. 구분 건물 등기부가 1동 전부 전체에 대해서
일등기로 쓴다. 이 특징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야. 요거 일동전부.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무조건 암기하기 어렵죠. 그러면 먼저 만약 건물이 건축됐는데 이게 일반 건물이 아니고 구분 건물이라면 특징이 자 빌라를 졌어. 그러면 여기 101호, 201호, 301호 자 이런 구분 건물이 됐다면 자 첫째 토지 건물 일체로 취급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등기부가 1동 전체에 대해서 1등기로 써. 일체로 취급하는 건 이 토지를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대지권. 이 대지권을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 등기부의 특징이 구분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등기부를 만드냐면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 써. 그러면 맨 위에 1동 전부에 대한 표제부를 만들어 먼저. 여기에는 1층, 2층, 3층 각층 면적을 다 써줘야 돼. 그리고 구분 건물 하나하나 구분 건물마다 등기부를 다 다시 만듭니다. 101호 표제부 값 걸고 201호 표제부 값 걸고 다 만들어줘야 돼. 301호 표제부 값 걸고 다 만들었다. 그러면 이 전체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이걸 1등기 기록이라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구분 건물 이렇게 해야 등기부 만들어지는데 만약 최초로 보존등기를 한 사람만 시작 A 혼자 나만 먼저 시켜 할게 해서 A가 자기 것만 보존등기 해봤어. 그럼 이렇게 만들면 자 최초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최초로 보존등기를 요 101호 A가 했더니 이렇게 만들면 등기부 안 된다는 거야. 구분 건물은 일동 전부에 등기를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201호는 없었다면 201호 또 301호도 없잖아. 그러면 201호 301호 이 표제부를 만들어 놔야 돼. 표제부 표제부 이게 바로 무슨 등기냐. 표시등기. 표제부에 관련된 것은 최초로 보존등기한 A가 201호 소유자 301호 소유자 얘들을 대신해서 대위해서 해야 되고 동시에 해야 돼. 자기 할 때 동시. 그래서 따로따로 못해. 동시 신청해야 되며 대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때 표시 부동산 표시등기를 대위한다는 거예요. 표제부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는 이건 대위가 안 돼요. 누가 하는 거냐. 본인들 직접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구분 건물에서 최초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한 자 얘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도 대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왜? 구분 건물이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등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201호나 301호는 어떠냐? 응? 아이고 왜 이렇게 놀래? 결국 놀래면 나중에 아 벌레인 줄 알고 예. 자 제가 놀랬습니다. 자, 저녁에 제가 오전에 촬영 잘 안 돼서 이거 다시 다른 여유가 없어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 집중해야 돼. 왜냐하면 시간을 좀 늘리면 너무 늦어지면 여러분들 집에 못 가. 그래서 그래요. 자 이렇게 구분 건물 소유자의 대위 신청은 구분 건물의 등기부 양식이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부를 쓰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 자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대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소유권 보존 등기 대위할 수가 없어. 표시 등기만. 표제만 만들어놔야 돼. 그러면 구분 건물 하면 이렇게 표제만 있는 등기부가 등장하는 거야. 1동 전체 표제만 있고 201호도 대위 신청하면 표제밖에 안 만들어져. 그럼 만약 201호 B가 보존등기 할 때 여기다 값구만 계산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77페이지에 가운데쯤에 동그라미 2번 구분 소유자의 대위 신청을 보시면 자 구분 소유자가 최초 일부 구분 소유자 최초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이 표시등기를 동시에 그리고 대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유권 보존등기를 대위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멸실 건물 이것은 그 멸실 건물 대위 신청은 이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다를 때의 문제. 이건 일반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나와도 이거 하나 정도 나오는 거예요. 즉 자 토지 소유자 A 사용 승낙받아 B가 건물 지었어. 그럼 건물이 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만약 화재로 전소됐다면 멸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1개월 이내 건물 소유자인 B가 이 건물 소유명인
건물 소유자가 멸실 등기 신청해야 되는데 얘가 건물 소유자 멸실 등기 하지 않아. 그럼 누가 한다? 요 대지 소유자. 요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보호한다. 대위하여 건물의 멸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이것은 대지 즉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다른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거기 보면 건물 멸실 등기 대위 신청 보면 자 건물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 다를 때 건물 소유자 1개월 이내 멸실 등기 신청하지 아니하면 대지 소유자가 즉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 세 가지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가면 대리인해연 등기 이거는 여기 이거 대리 아까 지웠네. 대리인해연 등기는 자 등기 신청할 때는 원래 본인들이 해야 되겠지만 대리인 신청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임의대리 법정대리 묻지 않고 자 그래서 원래 권리 변동이 당사자들이 법률행위 여기서 다 했어. 그런데 등기 신청하려고 봤더니 본인들이 신청하러 간 게 아니라 일정한 사람 갑이라는 사람을 내세웠다. 대리인 이게 변호사나 법무사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직접 등기 나가야 되는데 대리인이니까 직접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또 자기가 안 나오고 또 자기네 직원은 즉 사무원 제출 사무원을 내보내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요 대리인의 등기는 이거는 요 법률 행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미 법령이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이건 단순한 채무 이행에 준해서 민법 124조에 규정된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가 등기 신청 관련해서 요 쌍방 대리를 허용한다 이런 말 써요. 즉 요것은 어느 일방이 즉 권리자가 의무자를 위임받아 처리한 걸 이거 자기 계약이라고 그래. 그리고 동일한 법무사나 이런 사람이 양쪽을 다 대리했다. 이걸 쌍방 대리. 이거 다 허용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채무행위 준하는 행위로 보겠다. 이런 얘기고 이때 요 대리인의 자격 관련해서 대리는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즉 요 자격 문제 대리인 자격과 관련해서 직접 방문 신청할 때 방문 신청할 때는 요 대리는 자격을 요하지 않아. 즉 법무사나 변호사 아닌 자 즉 자격자 대리인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 업으로 하지 말아라. 계속 반복 영리 목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데 전자신청이라면 전자신청대리라면 이것은 오로지 자격자 대리인만 타인을 대리할 수 있지 일반인들은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가 없어요. 이런 차이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대리인 원래 본인 나가는 게 원칙이지만 사무원을 내보낼 수 있다. 이거 사무원은 보호정 업무도 같이 할 수 있어 나중에. 그리고 대리권이 존속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대리권이 있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등기를 신청했을 때, 요 신청, 그럼 신청 심사 등기 다 마친 시점, 완료된 시점 이렇게. 그러면 신청 시 완료 시까지 다 있을 필요 없어요. 여기 신청 시, 이게 뭐예요? 접수 딱 해서 접수한 시점에서, 즉 신청이 완료된 시점인 요 시점에 대리권 있었으면, 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요때 신청해 놓고 나서 하루 있다 죽었어. 그래도 이 등기는 나중에 끝났어도 적법한 대리권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신청이 완료 시인 접수 시까지만 대리권 있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8페이지 대리인의 등기를 보면 대리인 능력과 자격 첫 번째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이건 바로 뭘 얘기한다? 방문 신청할 때 얘기야. 그런데 전자신청이면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자격자 대리인만 전자신청 대리가 돼요. 그 다음 자격 쌍방대리 허용된다 있고 대리권의 존속 시기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신청 행위 종료 시 즉 접수 시까지만 있으면 족하다. 이거 말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대리권이 흠결했을 땐 각하되지만 이번에 대리권 흠결 간과했을 때 역시 29조 1호 2호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참고로 78페이지 맨 아래쪽에 자 대리인 신청서에는 쓰지만 법무사 홍길동이라고 신청 쓰지만 등기부에는 대리인 표시는 안 하는 것이고 다만 비법인 사단 종중 같은 경우는 종중의 명칭 이외에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도 등기부에 다 쓰게 됩니다. 법인과 달리 이걸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이제 제3자 등기 신청 중에서 요 대리인의 등기 이 사람은 당사 이외에 제3자가 등기 신청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 문제나 구분건물 표시 등기 대위 건물이 멸실됐을 때 멸실 등기를 대지 소유자 대위하는 규정 이거 대위 신청 말고 대리인의 등기까지가 제3자 신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방문 신청을 전제로 얘기했지만 이제 나와 있는 게 전자 신청
전자신청. 이건 인터넷을 통해서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것이다. 전자신청. 그래서 79페이지에 보면 전자신청제도. 그래서 거기 양가 1번 전산정보처리 조직 시스템에 의한 신청에서 요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신청을 우리가 전자신청이라고 하고 자격자 대리인만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신청을 하면 먼저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 신청 두 번째 줄에 자 최초 등기 신청 자격자 대리인이 최초 등기 신청 전에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들은 본인 것밖에 못해 타인을 대리할 수는 없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80페이지 보시면 자 사용자 등록을 어디다 신청하느냐 등기소에는 관할 제한이 없다. 즉 아무 등기소나 나가면 됩니다. 전국 모든 등기소가 전자신청 등기소 지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용자 등록할 때 본인이 직접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은 거의 밑줄처럼 3년이다. 2번에 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어. 연장하면 다시 3년 늘어나. 근데 연장은 어떡하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신청이 가능한, 요 전자 가능한 누가 하느냐? 요 전자신청이 가능한 사람, 전자신청 가능한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은 다 돼요. 근데 자연인은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외국인도 포함되는데 국내 거소 신고했거나 그다음 외국인 등록이 돼 있어야 돼. 그리고 법인은 되지만 안 되는 게 뭐냐? 비법인 사단 재단. 법인 아닌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 여기는 전자신권이 없어. 안 돼. 자연인과 법인만 된다. 요것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 2번에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없다는 꼭 기억하고 그다음 오른쪽에서 출석신청주의 배제란 것은 이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거니까 등기 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와서 전자 허용되는 등기소 및 유형 그 조그만 밑에 인감증명 나오는 데 있어요.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되는 자가 공인인증서 정보를 송신하면 즉 자 인감증명 방문 신청할 땐 인감증명을 내지만 전자신청이 온 공인인증서로서 대체된다 이런 얘기예요. 따로 인감증명을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신청 문제가 됐고 다음 페이지 82페이지 가보세요. 등기가 끝나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다 등기필 정보 제도 운영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등기필증을 주다가 등기필 정보 그래서 여러분 84페이지에 보면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라는 게 나와요. 87페이지 펴보세요. 그러면 이건 등기 끝났을 때 언제 등기필 정보를 만드느냐 요 문제인데 조금 아까 여기 채권 대위 신청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야 돼. 자 이것은 종래 등기필증 제도로 운영되다가 이게 더 이상 운영이 뭐로 바뀌었다? 이게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and 및 등기 완료 통지 제도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합체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분리돼서 이게 두 개 나눠졌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 어떤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완료통지 같이 해야 돼. 어떤 경우 안 만들었어도 완료통지를 해야 돼. 즉 영수증을 준단 말이에요. 영수증. 등기필 정보는 항상 만드는 게 아니야. 언제 만들어지느냐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등기필 정보를 언제 만드느냐. 이것은 자 권리에 대한 등기에서 새로운 권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권리에 관한 등기 즉 부동산 표시나든가 등기 명인 표시 주소 변경이나 이런 거 안 만들어. 자 부동산 표시 표제 부위 등기는 안 만들고 권리 권리에 대해서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기입등기야. 기입등기. 기입등기란 건 뭐냐. 자 보존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각종 권리 이전 등기하고 설정 요 세 가지 기입등기라고 그래. 보존 이전 설정 등기. 자 권리에 대한 보존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이런 보존 이전 설정 등기할 때 만들고 권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등기할 때도 만드는데 언제냐 가등기는 보존 가등기는 없으니까 이전 가등기와 설정 가등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가등기 권리에 대한 가등기할 때도 만들어 즉 소유권 이전 가등기 전세권 설정 가등기 이때 만들어요. 그러니까 권리가 아닌 부동산 표시 안 만든다고 했지 그리고 기입등기 아닌 거 즉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말소 등기라든가 멸실 등기라든가 이런 건 기입등기 아니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등기필 정보는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할 때만 만든다면 큰일 납니다.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나 각종 설정 이전은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전세권 이전이나 저당권 이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새로운 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예외적으로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등기가 하나 예외가 있고 경정 등기가 하나씩 예외가 있어요. 경정 등기가 하나씩 예외가 있다. 그럼 변경 등기 중에서 예외가 뭐냐? 민법상 조합원이 추가되는 합유 명인 표시 변경. 합유 명인 뭐가 있다? 표시 변경 등기. 이것은 자, 민법상 조합원이 새로 늘어난 거예요. 그때 표시 변경한다 했지? 이런 경우. 조합원이 추가됐을 때. 경정 등기 중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 갑 단독 소유로 된 걸 착오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갑을 공유로 경정을 했다. 즉, 권리자가 늘어났어요. 여기서 권리자를 추가시킨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쓰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독 소유를 공유로 경정했다. 이것을 이제 소유권 경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유권 경정 등 일부 말소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 일부 말소 의미의 소유권 경정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말이나 이거 같은 말이에요. 단독 소유를 공유로 경정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는 권리를 추가시킨 예외적인 경우고 원래는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대전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해줬냐면 전제는 등기 신청인과 권리 등기지만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의자가 일치한다는 전제에서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일치한다. 여기 일치해야 돼. 일치했을 때 이런 조건하에서 등기 필정을 만드는데 근데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어떠냐. 비록 권리일지라도 만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저거 뭐야? 채권 대기 신청 보세요. 신청이 누구? 채권자. 명의자 누구? 채무자. 그래서 이런 채권자 대위 신청.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판결 중에 승소한 의무자. 매수인이 강부자 할 때 매도인이 판결 받았다 이런 얘기야.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했을 때, 이런 경우 다 안 만들어. 신청인 의무자, 명의자 권리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권 보존 등기. 등기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 이런 경우는 명의자 존재하지만 신청인이 없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등기필정 안 만드는 이런 예, 이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안 만드는 예들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등기 완료 통지 한 번 나왔고, 이건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래서 이거 나올 때 됐기 때문에 얘기 주는 거예요. 등기필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언제 용어 정의에서 보면 새로운 권리자 기록될 때, 즉 기입 등기를 하면 새로운 권리자 생겨. 등기부에 이때 만드는 건데 기입 등기 아닌 이런 말소 등기나 이런 경우 안 만든다는 것이고, 또 권리 등기에 대한 부동산 표제분을 안 만들어. 그래서 보조 이전 설정 등기나 이전 설정 가등기할 때 만드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권리자 추가되는 변경 경정이 하나씩 예외가 있다라고 했고, 대전제가 조건은 신청인과 명의자 일체되지만 여기 일치하지 아니하면 비록 권리 등기일지라도 안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채권자 대위 신청, 신청인 채권자, 명의자 채무자 저런 경우 안 만든단 말이에요. 알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등기필 정보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선 84페이지 등기필 정보를 보면은 여긴 등기필 정보 및 완료 통지. 기입 등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지금 소유권 이전을 받았잖아. 즉 등기 목적 번호 소유권 이전이죠. 그다음에 그 박스에 부동산 고유 번호를 쓰고, 그다음에 접수 일자 번호, 등기 목적, 원인과 날짜가 나왔어. 그리고 밑에 부착 기준서를 보면 거기 보안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떼내면 이게 나와. 1년 번호 12자리 숫자 영문자가 나와 있죠. 그리고 비밀번호 50개가 붙어있어. 이게 바로 이 부동산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야.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기록하면 큰일 납니다. 부동산 정보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인데 이걸 언제 만드느냐.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 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만들면서 완료통지했지. 만약 소유권 이전을 안 받고 만약 이렇게 이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드는 경우는 완료통지만 해. 어떤 경우? 말소 등기했다든가 이런 경우 뭐 등기 완료 통지 이것밖에 안 해. 이거 안 만들고 등기 끝났다 완료줘야 돼. 표제부 등기에서 뭐야? 표제부 권리 변동이 안 생겼지? 그거 등기 필정 안 만들어. 등기 완료 통지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어디에 되냐면 82페이지 보세요. 등기 완료 후의 절차 중에서 등기 필정보의 작성이라고 쓴 부분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다음 각호의 언어 하나 해당할 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야 된다. 그것은 부동산 등기부 2조 기타 법령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거기
등기하시는 권리에 대한 보존 설정 이전 등기 이게 바로 기입 등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니은에 우리 등기하시는 권리에 대한 설정 이전 가등기 그다음 뒤에서 예외적으로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경정 변경 등기 하나씩 예외가 있는데 거긴 경정 등기 즉 단독수를 공유로 경정하거나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인 표시 변경 등기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것이다. 그 다음 그 밑에 쭉 내려오면 동그라미 3번에 등기필변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중에서 그 밑에 채권자 대위 신청, 직권 보존 등기, 승소한 의무자 이게 뭐라고 했어 아까? 이게 세 가지가 전부 다 신청과 명의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안 만드는 예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았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른쪽에서 리을의 관공서 촉탁이라고 쓴 부분 보세요. 83페이지 관공서 촉탁할 때는 원래 등기필정을 만들지 않아요. 이것만 일단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내용이 등기필정보이며 오른쪽에 83페이지 5번에 가면 등기 완료 통지라고 하겠죠? 이것은 누구한테 완료 통지하느냐? 등기필정보는 기입 등기할 때 이렇게 새로 명의자가 된 사람한테 이거 했어. 완료 통지는 누구한테 하느냐? 신청한 사람. 반드시죠. 신청한 사람한테 영수증 줘야 돼. 그 다음에 누구? 그 등기를 알아야 될 사람. 자, 거기서 보면 신청 및 다음의 사람이라는 게 이 등기를 알아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서 보면 여기 보세요. 채권자의 신청. 누가 신청했어? 채권자 A가 신청했지. 얘한테는 알려줘야 등기 끝났다? 알려주는 겁니다. 완료됐다고. 그럼 또 누가 알아야 되느냐? B도 알아야 되지. 왜? 자기 명으로 등기가 됐는데 모르고 앉아있잖아요. 누가 해서? 딴 사람 시켰으니까. 신청했으니까. 이래서 그 등기를 알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은 이 명의자 된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1번에 보면 등기 완료 통지에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승소한 의무자가 신청했을 때 권리자. 여기서 승소한 의무자라는 것은 판결을 받아서 매도인이 등기 신청했단 말이야. 그러면 신청한 사람은 의무자는 당연히 신청인이니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누구? 이때 누구? 패소한 등기 권리자. 즉 강부자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등기 알아야지 자기 명의 등기 됐으니까 이 사람한테도 완료 통지한다는 것이고 직권 보존 등기 했을 때는 누구? 명의자 이 사람한테. 명의자는 본인이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 2, 3번이 그 전형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촉탁 관공서의 완료 통지. 이건 이미 지적에서 등기 촉탁할 때 계속 얘기했죠.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가 없어서 대체 수단을 썼을 때 즉 확인 조서 확인 정보 그 다음 공증 정보를 이용했을 때 이때 의무자한테 꼭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등기필 정보가 멸실됐다는 걸 핑계로 해서 누군가 이 등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좀 더 빨리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또 저녁에 자꾸 지연될까 봐 빨리 진행했는데 오전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자 문제를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88페이지에 채권자 대위 신청 틀린 걸 찾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대위 기초화된 채권은 채권자 적권은 물권자 적권은 불문한다. 즉 채권자한테는 채권이 있어야 돼요. 금전 채권 특정 채권 청구권이 물권적 채권적 묻지 않아요. 그 다음 당의 부동산에 대해 특정 등기 청구권을 갖지 않은 일반 금전 채권자도 채권 대위에 신청 가능하다. 여기서 이런 게 일반 금전 채권이에요. 돈 달라고 하는 게 당연히 금전 채권 가능하고 등기관 등기를 완료한 때는 권리자인 채무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교부해야 된다. 이런 경우 등기필 정보 만든다고 해서 안 만든다고 했어? 안 만든다고 했지. 채권 대위 신청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는다고 했잖아. 근데 이건 주라고 하는 게 이게 틀린 거예요. 둘 다 등기 완료 통지만 한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 이 채무자한테 이 신청권이 존재해야 이걸 대위하는 거예요. 이걸 있어야. 그 다음에 5번처럼 대위 채권자의 등기 완료 통지를 기부한다. 여기 등 끝나면 신청한 채권자의 등기 완료 통지해주고 명의자인 채무자에게도 둘 다 완료 통지해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틀을 이해해야 문제를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 81페이지 펴보세요. 전자신청 관련된 거. 자 옳은 걸 찾아야 했잖아. 전자신청의 경우에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자가 공인인증서 정보를 송신한 때도 인감증명 정보도 같이 송신한 전자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인감증명을 대신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감증명 방문신청할 때 필요한 방문신청. 2번처럼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 등으로 해야 되고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했죠.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럼 전자 신청에 대해 보정 사항이 있을 때 등교한 보정 사유를 등록하는 반드시 전자 우편 방법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알려주면 돼. 전화로 하든 뭐 통지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 4번처럼 법인의 사단, 즉 종중 같은 거 비법인 사단은 그 사단명 대표자 전자 신청할 수 있다. 전자 신청은 누구만 된다? 자연인과 법인만 된다 했지. 비법인 사단은 전자 신청할 수 없다 했어. 그다음에 전자 신청이 취하는 서면으로 취하는 전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 신청 문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와 사용자 등록의 유효 기간이나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절차의 개시가 오늘 정리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전에 촬영이 안 돼가지고 제가 다시 빠르게 빨리 진행한 거예요. 저녁에 잘못 늦어지면 10시 반까지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자, 오늘 공부한 범위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다시 간단하게 복습하고 끝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뭘 공부했죠? 우리나라 등기의 특징, 그리고 문제점. 특징 중에 뭐가 있어? 물적 편성주의, 그 다음에 어떤 거? 신청 단계에서 공동신청 원칙, 단독신청 예외, 그 다음에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겠다고 했고, 그다음 등기를 하면 어떤 효력이 생긴다? 물권 변동. 이거 관련해서 뭐라고 했어요? 독법주의,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취하고 있다 했지. 심사 방법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다 했어요. 그 다음에 등기를 믿고 거래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걸 공신력이 부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등기 유효권에서 형식적 유효권을 갖추고 실체적 유효권 두 개를 모두 구비해야 유효하다. 그래서 이때 이걸 완화한 판례의 태도 세 가지 정리했었죠. 중간생략등기 문제, 원인을 허위로 썼을 때 문제, 무효등기 유용문제. 중간생략등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합의가 있으면 유효이다. 그 합의의 동의는 넓게 본다 했지. 그래서 묵시적 합의도 인정되고 순착 합의도 다 인정됩니다. 합의가 없어도 등기가 이루어지면 실체관계 부합은 유효.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체의 중간생략 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무효가 되어버린다 했고, 그 다음에 원인을 허위로 썼을 때 이것도 실체관계 부합은 유효라고 했어요. 무효 등기 유용은 갚고 날고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 유용 가능하지만 표제비 등기 유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절차 개시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지금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가지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신청에 의해서, 두 번째 촉탁에 의해서, 세 번째 직권에 의해서, 네 번째 등기 절차는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신청할 때 의무를 정리했어. 1개월 60일 문제. 누가 신청하냐? 당사자가 신청한 거예요. 여기서 당사 적격 명의제일 쉬운 자격을 공부했어. 여기서 원칙이 뭐다? 공동신청에. 예외가 뭐야? 단독신청. 이 중에서 판결 문제. 판결, 이행 판결을 정리했고, 당사자 이외의 누가 제3자가 신청한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여기 첫째 포괄 승계 인에 의한 등기. 포괄 승계 인에 등기. 이건 생전에 범죄행위를 하고 등기 신청 전에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위 신청. 대신에 서는 거. 여기 뭐가 있어? 첫째 채권자 대위. 지금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배웠어요? 구분 건물 표시 등기 대위. 세 번째 뭐 어떤 거? 건물이 멸실됐을 때 건물 멸실 등기를 대지소유가 대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본다면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걸 봤고, 또 요런 방문 신청이 빼놓고 전자 신청 관련해서.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위한 신청, 인터넷을 통해 등기 신청하는 거 알았죠? 미리 사용자 등록 해야 돼. 자연과 법인만 되고 비법인 사단자들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이 사실. 자, 최초 전자신청기는 반드시 사용자 등록하고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신청해야 다시 3년씩 늘어납니다. 횟수 제한은 없다 했어요. 그리고 등기를 다 끝내고 나면 뭘 만든다? 이렇게 등기 필증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등기 필 정보 완료 통지 제도가 있어. 이때 등기 필 정보는 언제 만드느냐. 이 등기 필 정보 만들 때가 있고 안 만들 때가 있는 거야. 용어 정의에서는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면 만드는데 이게 뭐냐? 기입등기, 기입등기. 그래서 보호존 이전 설정 등기 할 때 권리에 대한 보호존 이전 설정할 때 만들고 권리에 대한 이전 설정 가등기 할 때 만든다. 따라서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는 만들지 않고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경정 등기가 예외적으로 하나씩 예외가 있더라. 이 두 가지 기억해야 되고, 만약 이런 권리에 관한 등기일지라도 신청인과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채권자 대위 신청이나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했을 때 직권의 보조 등기 경우는 비록 권리에 관한 등기일지라도 만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등기 완료 통지는 언제 하느냐? 신청한 사람과
그 등기를 알아야 될 사람한테 완료 통지해 주는 거예요. 신청한 사람한테 무조건 완료 통지합니다. 그래서 관공사 촉탁했으면 촉탁 관공사에 등기 완료 통지를 반드시 해줍니다.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등기와 관련된 것 중에서 여러분들 등기필 정보까지 정리한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절차 개시 문제 다 정리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번에는 절차 총론 중 일부 첨부 정보 보고 그다음에 강론 문제를 좀 정리할 겁니다. 아셨죠? 자, 수고하셨습니다.